자, 아이템들. 와, 이렇게 한번 쫙 다 쓰고 나면 꽤 되죠? 자, 이걸로 해가지고, 아, 그럼 몇 점이야, 지금? 아, 29만 점이니까요. 30만 점 넘을 수 있도록. 근데 저하고 위쪽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네. 48만 점. 좋았어. 들어갑니다. 30만 점 목표야. 고! 길게, 아이. 길게, 길게. 버리지 말고 하나라도. 38초. 자, 17만 점 30초 남았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30만 점 돌파가 될지. 짠짠짠짠. 눈사태가 막 쿠키가 많이 나오네. 자, 26초 남았고. 자, 코인. 당황하지 않고 또 갑자기 바깥에 눌러가지고 튕겨 나오거나 그러지 말고. 17초 남았고 26만. 오케이, 역시. 예, 돈 들인 보람이 있네요. 예, 좋았어. 시간에다가 좀비맛 쿠키가 많이 보인다. 좀비맛 쿠키, 용고맛 쿠키군. 딸기맛 쿠키, 딸기맛 쿠키. 폭탄, 폭탄. 8초 남았는데 30만 점이 이미 넘었네요. 예, 좋았어. 더 할 때 넘어가야 돼. 쭉쭉쭉 넘어가야 돼. 쭉쭉쭉 넘어가. 어, 끝났어. 예. 자, 어?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됐어, 넘어갔으니까. 뿅. 에, 좋아, 아쉽다. 자, 레벨 5까지 됐네요. 쿠키맛, 아, 쿠키맛이라. 맥스 레벨 올리기. 아, 이건 또 뭐하는 수작이야. 와우, 39만 점. 좋았어. 와우, 확 올라가네. 어, 그래도 역전하진 못했네요. 빰빠밤빰. 역전은 못했어. 점수를 확 올렸죠? 다른 애들은, 아, 이거. 이게 지금 레벨이 5까지 가면요, 그냥, 어, 공짜로 더 위로 안 올려주더라고요. 잠금을 풀어야 돼. 2,000원 주고, 2,000코인 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니, 니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네. 하라면 해야죠? 까라면 까야지. 자, 이걸 해야 레벨 5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 10되면 또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점수 너무 쉽게. 예, 아직은 처음이라 그런가 봐요. 자, 그럼 한 판 더. 40만 점. 예, 40만 점 넘는 거를 지금, 이게 제일 좋을까? 자, 눈설탕맛 쿠키가 일단은 제일 레벨이 높으니까요. 예, 이걸로 그냥 쭉 가죠. 빰빠밤. 자, 이렇게 해서 40만 점 넘는 걸 한 번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께 또 하트 보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40만 점. 좋았어. 근데 왜 특전사 쿠키녀가 왜 이렇게 많아? 이번 판은 별로 좋지가 않네요. 예, 안 보여. 딱 눈에 잘 띄지가 않아. 특전사 쿠키녀?
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눈설탕맛 쿠키가 많이 나와야 특수 능력을 계속 써서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요. 피버 타임. 자, 이거 아껴놓은 필요 없으니까 10% 자. 아우,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어. 어, 이거, 아, 이거 왜 안 쓰고 있었어? 피버 타임 때 쓰지. 15초. 점수가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자, 시간 벌어주는 거 안 나오나? 에이, 이렇게 해서는 어렵겠죠? 아, 이것도 못 눌렀어. 뿅뿅뿅뿅뿅. 뿅. 얘네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31만점. 짠짠. 다른 걸로도 한 번만 더 해볼까?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난다. 자, 다른 애들도 혹시 그래,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다량이 쿠키 나오는 거. 이 스킬은 어떻게 쓰는 거냐? 자, 그럼 해적맛 쿠키로 점수 갱신에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보죠. 와, 코인 씨 한 번에 5천씩 날아가네. 그래, 여기까지. 예, 출혈이 너무 큽니다. 좋았어, 좋았어. 해적맛 쿠키가 많이 나와주는구나. 오, 왜 이러니? 어, 이거 눌렀잖아. 아우. 그렇지. 어, 해적맛 쿠키. 어, 이거 괜찮은데? 아, 저기 피버 타임 때 나왔어야 되는데. 짠짠. 그렇지, 여기서 나와가지고 피버 타임 할 때 어떻게든 이걸 해서 세 배를 만들어주고요. 아, 23초. 시간 많다. 어, 시간 많은 것 같아. 자, 다시. 오, 와우, 아, 그 피버 타임이 지금 된 건가, 안 된 건가? 아, 씨, 점수는 왜 이렇게 작아? 아, 역시, 아직 레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아, 이것도 못 써먹고. 여러 가지로 화이팅하는 레벨도 올리고요. 쿠키 레벨도 올려가지고 어떤 쿠키가 도움이 되는지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뾰로롱. 쿠키 점수 98점. 짠. 짠. 됐어. 여기까지. 자, 이번 편도, 예, 하트 빨리빨리 보내드리면서, 자, 전승 53만점. 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자, 효님이 48만점, 김윤수님이 3등 44만점이고요 최주림님이 4등.
지화님이 5등이네요. 네. 전 등수는 그대로고 그렇지만 점수가 10만 점이 올랐... 아닌데 어, 받아야지. 자, 드라군님이 이제 7등 26만점, 사홍일님이 8등 24만점, 현탕님이 9등이고요 히어로마쿠키님이 10등. 좋습니다. 자, 이 뒤로는 그냥 이름만. 예, 이인봉님도 하트 선물, 이승태님도 선물 보내드리고, 민성애인님도 보내드리고, 세이애인님도 보내드릴게요. 원빈님도 보내드리고, 성상우님. 다음 플레이 때는 꼭 이제 40만 점 넘을 수 있도록 모개코님, 김동영님 하트 보내드릴게요. 예, 희망찬 2014님도 보내드리고, 진원님도 보내드리고. 이거 한꺼번에 보내는 거 없나? 방현주님. 아니다, 이거 쿠키런도 한꺼번에 보내는 건 없죠. 예. 신동윤님도 보내드리고, 받는 거는 한꺼번에 하는데 보내는 거는 안 되죠. 인주님도 보내드리고, 투신님 좋았어, 빨리 보내드리고, 박세원님도 보내드리고, 안상규님 형님도 보내드리고요. 자, 강민님. 예. 자, 롤야. 예. 안준호님 보내드리고, DT8 정준기님도 보내드리고요. 자, 빌드 A. 자, 이 게임이 이제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있으면 알겠죠? 여기가 이 하시는 분들이 대웅님, 빌드 A님, 태우님 점점 늘어나게 되면 쭉 재밌을 거고, 김근희님, 박지성님. 그래도 뭐 평타는 치지 않겠습니까? 예, 게임 진짜 엉망으로 만들지 않은 이상. 근데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백종원님, 행운의 고쿠마꽃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강승훈님. 학교 앞에다가 학원 버스를 대절해 놓고 온 학생들을 태워가지고 학원으로 바로 간 거죠? 김시현님, 쿠키런 학교에서 문질문질 학원으로. 자, 경찰님도 보내드리고 바로 간 거죠. 김태양님, 준서님도 보내드리고, 유정호님도 보내드리고, 진경민님도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많다. 그때 어제가 80, 지난 편이 80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용현님, 박기아님, 히어로님, 박진현님, 박진호님도 보내드리고요. 정세영님도 보내드리고, 최인호님도 보내드리고, 김태훈님도 보내드릴게요. 이태규님도 보내드리고. 자, 하트 받고 재밌게 플레이하세요. 허재호님도 보내드리고, 동한님도 보내드리고, 뽀이님도 보내드릴게요. 자, 김유열님, 오신우님, 이왕재님, 김민기님. 자, 김민재님, 에버랜드님도 보내드릴게요. 하우토우님, 바이악동님, 강태웅님 보내드리고, 독살단의 리셔님도 보내드리고, 서정재님 하트 받으세요. 김영주님 하트 받으시고, 박준영님도 보내드립니다. 하이머스님, 꼬양이잉 혁이님 보내드리고, 이민재님 또 보내드리고, 이준선님 받으십시오. 종선님, 이제 80명이 넘었네. 성경님, BJ, 이유미님, BJ, 송우영님 보내드리고, 몇 명이야 이거? 김태롱님도 보내주시고요. 연희님, 김민님, 예. 이승원님 보내드리고, 연금술사불패의님, 예.
EXP님 90명 가까이 되나봐. 90명이 넘었네. 우현규님, 윤환님, 임우진님, 진효님까지. 예. 자, 이거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할게요. 예, 이것도 뭐 일주일이나 뭐 그렇게 몰아가지고 점수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때나 해야겠네요. 지금 처음이니까. 예. 한번 해봤어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좋습니다. 예, 쿠키런 문질문질. 이번 플레이에서는 일단 먼저 초반에는 플레이를 3개 했었죠. 예, 초대 이벤트로 얻은 해적마 쿠키 플레이 해봤고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못 찾았던 눈설탕마 쿠키 한번 해봤고, 또 코인으로 산 악마맛 쿠키 플레이 한번 해봤고요. 점수 도전해가지고 원래 29만 점이 점수였는데 39만 점으로, 예, 점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등수는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지환님 제 앞에 있는 분들은 다 40만 점 이상이라. 자, 그럼 좀 더 연습해가지고요 40만 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다음 편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키런 문질문질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 래핑맨이었고요, 또 다음 플레이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